연기밥 같은 것도 본인이 자기 거 싸고. 뒷골이 된장국을 오이소박이 먼저 시작을 해야 돼. 아, 오이소박이. 오이소박이. 오이소박이는 이거 해가지고 좀 매트. 좀 가보라고. 좀 매트 발효시켜서 먹는 거 아니에요? 맛있지만 바로 드시고 싶을 때 있잖아요. 아삭아삭하자. 그럴 때 또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. 근데 지금 오늘 사실 그냥 평범한 오이소박이를 보일 필요가 없잖아요. 사실 그건 뭐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니까. 그렇죠. 그 김나훈 씨만의 비법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우리 그쵸. 그걸 찾아보는 거죠. 아 찾아보세요. 네. 집에서 아까 보셨죠? 그 매실청. 매실청. 네, 매실청. 매실청을 넣고요. 고춧가루는 고춧가루. 그러니까 10에 2 정도 보시면 돼요. 마늘하고. 선배 근데 여기까지는 다 똑같지 않아요? 근데 액젓에 따라 차이도 있고. 새우젓을 할 때는 저 새우 광대기는 안 넣고 내가 볼 때 마법의 가루 이거 저거네. 이게 뭐야? 라면 스프. 이게 뭐죠? 미숫가루예요? 아, 콩가루? 녹차? 녹차? 콩가루 같은데? 그러니까 녹차? 기한 가루예요? 딱 지나갈 때까지 말하지. 이게 왜 이렇게 연기가 올라와요? 아니 잠깐만 열었어. 아, 맡아봐, 맡아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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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하지 말고. 우와 표정 봐. 아 이거 맡아본 냄새인데. 그래, 나는 냄새. 딱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딱 맞잖아. 아이스크림이잖아 이거. 그렇지. 아이스크림 냄새 안 나. 그거. 자, 아이스크림. 아니 일단 잠깐 신중하게 못 맞추면 답 없어. 나 맞, 알았어. 자, 정답은? 하나 둘 셋 함. 자 하나 둘 셋. 녹차. 민트. 녹차가루. 녹차가루. 녹차. 녹차. 그러면 100% 녹차. 어때요? 이게 녹차일까 아닐까? 정답 아니에요? 아 틀렸어요. 아, 틀려? 아, 녹차가 아니에요? 어, 이 냄새 녹. 저 아이스크림 냄새인데? 식물이죠? 네! 아, 식물 가루예요. 네! 우리가 잘, 아주 쉬운, 우리가 잘 아는 건가요? 자주 접하는 건가요? 아니면 좀 귀한 건가요? 물을 좋아해요. 물을 좋아한다고요? 물? 물을 참 좋아해요. 사막 가루. 물을 좋아해요? 아니, 아니, 아니. 이거 뭐지? 그거 같은데? 너 뭐? 아니, 그냥 물 좋아한다 그래서 저희 얼마 전에 연꽃 축제 갔다 왔거든요. 그러니까 뭐, 그러니까 연꽃, 연잎? 연잎 가루? 맞나봐, 맞나봐. 연꽃, 연꽃. 연잎가루야. 연잎? 아, 연잎이잖아, 딱 봐도. 어쨌다고요? 연잎가루 아니에요, 연잎. 연잎이래. 말하지 마, 저거 색깔이. 아니에요? 진짜요? 연잎 맞잖아요. 연잎을 왜 차루도 먹고, 네. 특히 왜 아주 기름진 돼지고기 이런 걸 삶을 때, 이 가루를 한 스푼 넣어주면, 네. 그 막 이렇게 두껍게 했던 기름층이 맑게 가라앉아. 아, 그렇구나. 그리고 왜 이따가 식사하시기 전에 연잎을 곁들인 연꽃차를 먼저 드릴 거거든요. 한 잔씩. 어떤지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. 칩밥이 왜 참 좋은데 칩밥의 부작용이 너무 오래 흘린다는 거예요. 어머 어떻게 빨리 오실까요? 가시죠. 저는 집밥보다는 밥집이 좋아요. 밥집이 중이라고 나오거든요, 밥집은. 내 손은 한 중 정도가 적당해요. 한 중. 간이. 그래서 이 가운데 넣어줘요. 위로 올라오네. 아, 아, 야, 좋다. 이거를 최대한 밑에까지 좀 쑤셔도 되죠. 그래 나오지. 어 남자들 넷이서 이렇게 오이소박이 만드니까 뭔가. 아 이거 아깝다. 내 인생이 첫 오이소박인데. 그러니까 이렇게 네. 해서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. 어 재밌다. 재밌어 재밌어. 이게 바로 먹으면 되나? 한번 먹어볼까? 난 오이소박이 너무 익으면 맛 없더라고. 여기다 넣자. 맛있다. 어, 맛있다. 야, 진짜 먹어봐. 진짜 맛있다. 형, 장난 진짜 어, 맛있다. 괜찮은데? 네. 앉아, 이거 앉아, 앉아. 그 나 넣어도 돼. 앉아, 앉아, 앉아. 짜게 보이는데 앉아다. 아, 지혜라. 없어. 근데, 오이가 밥 역할을 하네. 어, 짜게 보이는데도 앉아. 맛있어. 그냥 먹어도. 응. 오이 맛이다, 그래. 오이 맛이다. 이게 다 살짝 짜고 매울 수 있는데 오이 자체가 밥 역할 하잖아. 오이가 밥이야. 어! 왜 어머니들 냉장 담글 때 왜 그 택석에서 이래가지고 고기 삶아가지고 같이 먹잖아. 아, 술 그래가지고. 연잎밥 같은 것도 본인이 자기 거 싸고. 연잎밥은 얘기만 들었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, 선생님. 자 각자 연잎 한 장씩 저 마음에 드는 거 데려가세요. 와 이거 이거 아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에요? 나훈 씨 그냥 갈까요? 이 밥이랑 비빌까? 그러니까 젓갈이랑 고추장에다 버튼을 먹으면 안 될까? 이거 복잡하게 어떻게 써요? 배꼽이 있죠 배꼽. 네. 중앙에서 조금 아래에다가 네모나게 밥을 놔보세요.
여기다가요. 중앙에서 조금 내려서 하세요. 거기에다가 네, 자 각자 넣고 싶은 걸 조금씩 넣으세요. 자꾸 욕심 나요. 다 넣으셨어요? 기둥을 세워주세요. 조금. 네, 세워주시고. 이거 잡고. 네.